톡 쏘니? 이거 보정? 후배한테 2시간씩 했어. 이거 보고 누가 일본 아이돌이라고 일본 프로듀스를 찍었냐고. 아니 이거 아니지. 누가 본 거 같은데. 야 니네 사이즈에 이 사진 있어 이 자식아. 여러분들 그 채팅으로 치셔도 되고 뭐 돈으로 하셔도 되고. 저 키 160 넘어요. 뭐 남자야? 변성기인 줄 알았어. 넘어요. 꽈물.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꽈물입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는 바로 모짜렐라 치즈버거 먹기. 좋아. 근데 여기 딱 말할게. 그냥 인스타그래머던데? 유튜브보다 인스타를 더 열심히 해. 나중에 근데 미미는 인스타를 안 되는 이유 분석 좀 해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 진짜 이유가 너무 막 딱 보면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와! 지금 구독자가 20%인데 인스타 팔로우 2만이 안 되는 건데 왜 10%도 나를 듣고 빨리 가서 해줘요. 팔로우하지 않는 건지 인스타 다부씨부터 구독하죠. 와 같은 사람 맞아요? 아 진짜 다부씨 사기를 치면 어떡해요. 뭐야 안 쳤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1초 문근영까지 내가 해줄게. 아 진짜 내가 1초 문근영이야. 와 사기 안 쳤어. 다부씨 귀 간지러워요? 귀 간지럽냐고요? 청소골 간지러워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 머리... 와, 진짜 팔로우 진짜 3배야. 야, 아, 너무 민망하다.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개부러웠어. 이게 연예인이야, 지금. 아, 나 스카이캐슬 이거, 와. 얘 진짜 부러웠어. 아니, 뭐야, 이거. 왜요? 이건 민우형 인스타도 들어가봐야 된다. 야, 이게 현실은 경쟁이다. 인스타엔 웬 동남아 미남이 앉아있잖아. 동남아네 지금 한국 사람인데. 그렇군요. 야, 졸업했어? 아니 저때 남의 거 뺏어 입어가지고. 아 이런 거 꼭 한다. 나 이거 좀 안 했는데. 자 이런 주적 사진들 그만 보고. 손채연 씨 나와서. 손채연 씨 여러분들. 형은 자 일단 프로필이 첫 관절 박았어요. 자 현재 팔로우가 사실은 1등이에요. 다들 많지만 4만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손채연 씨는 기본적으로 언니요. 봤을 때, 개상이죠? 자, 감성 일부러 집어 넣은 느낌? 일부러 반편지? 맞아. 자, 아이유의 반편지. 자, 냄새 맡지도 않는 꼬 집어 넣고, 자, 그럼 영구 TV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 한번 광고 들어와서 백 한번 끌어주고, 한번 광고 들어와서 쇼핑백 끌어주고, 한번 부사 찍어주고, 듣지도 않는 음악 걸어주고, 아 너무 와, 귀여워.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스탑. 야 이거 아 이거 잠깐만요. 아 너무 예쁘다. 아니야 근데 똑같아요. 아 뭐가 똑같아. 이거를 아니야.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나? 이거 이게 콜라보가 들어온 겁니까? 어 지금 들어온 거였어요. 이거는 아나운서 이미 됐다. 아, 야, 이 어떤 여러분들 그 무드라든가 스타일도 잡채 비빔밥인데? 다섯 개 있어. 네. 그냥 뭐 이것저것. 어떤 때는 얼굴을 들이밀고 자 어떨 때는 마시고 이때 타기역으로 한번 끌어줬어요. 아 맞아 맞아. 야, 뭐야, 사겨! 야, 근데, 야, 타기 미안한데, 야, 이거 잠깐만, 얘 지금 허벅지 간지러운 것 같은데? 야, 잠깐만, 타기! 야! 야, 너 뭐야, 이거? 너 많이 긴장했네, 옆에서. 야,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얘네 진짜 개부럽네, 진짜. 자, 이거는, 자, 이거 리아킴이에요. 자, 이거 뭐야, 야, 원 밀리언에어다. 아니, 근데, 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채연씨, 근데 이거 다리 길이 제발 주작하지 마. 야, 너 상대사로 찍고 보정 친 거 알아? 아니, 이거는 찍은 사람한테 물어야지. 난 그때 찍혔는데. 아, 찍어달라 안 했어? 밴드는 일상 사진도 좋아할 것 같고, 이 유동들, 인스타 유동 약간 외국사, 아랍인도 팔로우 하죠. 해시태그 좋아요, 반사! 해시태그 인스타! 해시태그 대학생!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가로수길! 해시태그 연세대학교! 해시태그 일구학번! 민우님 인스타 한번 보죠. 감성 어떤지. 진짜 세 명의 인스타그래머가 자 과연 미미미노 인스타에 문제점 평가 29만 명인데 2만 명도 10%도 마음을 못 얻었어. 다리 길이 아 이건 원래 길이가 막 야 이건 여러분 평가 주세요. 아 저는 다리 길이가 원래 저는 비율이 좋아요. 원래 안암동 GD예요. 여기 보세요. 딱 보세요. 어때요? 아니 이건 진짜 좋잖아. 일단 필터를 다 빼야 돼요. 필터 왜 끼는 거야? 아니 나 피부 좀 흐려. 맞아. 뭐 톡 쏘니? 이거 보정? 후배한테 2시간씩 했어. 이건 거의 여러분들 데스노트 L이야. 이건 라이토야. 야 이 정도 톡쏘니 나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아닌데. 아니 제가 피부색이 여러분들 약간 좀 까무잡잡하긴 한데 인도네시아라 볼 수 없는데 이거 보고 누가 일본 아이돌이라고 일본 프로듀스를 찍었냐고. 아니 이거 아니지. 누가 본 거 같은데. 야 니네 사이즈에 이 사진 있어 이 자식아. 이거 어때요? 멋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실물이 낫습니다. 감자래매요. 야 이거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 필터를 빼야 돼요. 예은 씨, 자 그놈의 필터. 필터를 자, 빼야 돼. 자 강예은 씨 다시 볼게요. 필터를 빼야 돼. 전 필터를 했는데 언니가 필터가 않아요. 진짜 없어요. 전 언니 아예 일반 캔 괜찮아요. 그냥 아 근데 이것도 필터 없는 거야? 다 없어, 다 없어. 필터 있는 게 없어요. 화질이 야 이건 거의 성냥팔이 소녀인데? 아니 감성이 근데 이게 나올 수 없어. 와 이거는 와 예쁘다 언니 진짜 나는 잘한다. 진짜 저렇게 잘 어떻게 근데 감성이 옷이 뭐 몇 벌이에요 지금? 아, 이때도 혼자 복병이네요. 빨간색을 입고 있는 안에? 아니 근데 진짜 딱 말할게 다 다른 사람 같아. 진짜 그러니까 충무로 배우야. 아, 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하지? 갈색조네. 여기는 거의 야 화가야. 야 여기 뭐야 초밥 왜 처먹었어 또? 이거 야. 아까 끼워팔 끼워넣기 끼워. 야 이거 끼워. 아, 감성 끼워넣기. 레몬 마들렌 먹고 싶다. 해시태그 레몬 그만해. 음식 광고 기다리지 마. 레몬 마들렌 광고 기다리지. 야 이거 딱 잡아. 야 제가 야, 이거 내가 언니한테 이거 배운 거거든요. 야 제가 채연이한테 감성을 알려줬어요. 제가 언니한테 배운 끼워넣기. 봐봐 이거 왜 꽃사진 좋아요 56 이거 왜 올려요? 댓글창을 닫은 게 포인트. 댓글창 닫아서 이런... 언론 탄압. 왜 배엄령이야? 왜 언론 탄압해? 야 이거 뭐냐고. 자, 잡지 모델이에요? 아 이거 연세대학교 그 인터뷰.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아, 그 사진도 약간 광고를 노리는 게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100명씩 들어있을 거예요. 네, 먼저 소통을 좀 하고 이미 쉬어 물 마시고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요? 네. 돈이 진짜 많으시네요. 당신들은 부르주아입니다. 그렇게 못 가진 자를 탄압하고 우리 노동자를 이 건물이 누구 때문에 세워졌고요? 연세대학교 신전 어? 이 백양로가 누구의 눈물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대표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언급 왜 그래요?